20일 오전 0시를 기해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원주시는 유흥업 소발 확산세로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고 강릉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돼 비상입니다. 강원도가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와 찾아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버스를 운행합니다. 오는 10월까지 사업체와 마을 등을 찾아가는 진단버스는 확진자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창군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거점을 조성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감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20일 횡성군청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과 군의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헬로TV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